The 12 Star Fairies. 신라 천년의 고도 보물창고 경주 대릉원 대리삼릉 오릉 괴릉 문무대왕릉 경주의 옛 무덤들에는 능, 묘, 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능은 왕의 무덤이고 묘는 왕이 아닌 사람의 무덤, 총은 왕릉이지만 누구의 무덤인지 밝혀지지 않은 무덤을 부를 때 쓴다. 대릉원은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미추왕릉 등 신라왕실의 큰 무덤들이 모여있는 고분군이다. 삼국사기에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대릉원이라 부른다. 경주에 소재한 7개의 고분군 가운데 하나이며 왕, 왕비, 귀족들의 무덤 23기가 있다. 금관, 금장식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사적 제219호의 배리삼릉은 경주 남산의 서쪽 기슭에 동서로 3개의 왕릉이 나란히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등 박씨 3왕의 무덤이라 전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고 신라 초기의 아달라왕과 신덕왕, 경명왕 사이에는 무려 700여 년의 차이가 있어 이들의 무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신라 초기에는 이와 같은 대형 무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주 시내에서 동천을 건너가면 서남산 기슭으로 이어지는데 이곳을 따라가다 문천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자리 잡은 오릉이 보인다. 사적 제172호의 오릉은 신라 초대 박혁거세 왕,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사파왕과 혁거세 왕의 왕비인 아령왕비의 능이라 알려져 있으며 일명 사릉이라고도 전한다. 통일신라 시대 왕릉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능묘제도로 평가되는 괴릉은 능 입구에 세워진 석상으로도 유명하다. 8세기 신라 제38대 원성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괴릉의 명칭은 무덤에 구덩이를 팔때 물이 괴어 너러거러 묻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봉분은 원형의 토분으로 12지 신상이 새겨진 호석을 두르고 난간을 설치했다. 봉분에서 남쪽으로 약 80m 정도 떨어져서 길 양쪽에 북쪽으로부터 돌사자 두 쌍, 각기 한 쌍씩의 문인석과 무인석, 그리고 화표석 한 쌍을 차례로 배치했다. 통일신라 시대 석조물로는 그 조각 수법으로 보아 극히 우수한 것으로 손꼽히는데, 특히 강한 인상을 주는 무인상은 얼굴 생김이나 표정, 수염 등으로 보아 동양인이라기보다는 서역인의 모습을 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신라인들의 국제적인 교역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죽은 후에도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호국 의지였다. 681년 문무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내고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 불렀다. 바위는 둘레가 약 200m 되는 천연 암초인데 사방으로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물길을 터놓아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물길은 인공을 가한 흔적이 있고 안쪽 가운데에 큰 돌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어 그 밑에 문무왕의 유골을 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유언에 따라 문무왕을 수장한 세계 유일의 수중 왕릉으로서 숭고한 호국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